안녕하세요. 창원의 금명신당입니다. 드디어 2020년 경자년이 돌아왔습니다. 올 한 해도 모두들 대박나시고 2020년도에도 우리 금명신당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뱀띠 하면 가을 태생 특히 건들지 마세요. 잘못 건드리면 물려요. 예, 그러니까 뱀띠들이 이 가마치는 또 습성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기분 잘 맞춰주세요. 무서운 분들이에요. 자, 우리 뱀띠 하면 첫 번째 조상에서 업을 많이 받고 태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무속 용어로는 칠성을 많이 감고 태어났다라는 말씀들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뱀띠이신 분들 특히 조상전에 잘 하셔야 돼요. 조상의 제사, 성주신도 잘 모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살생을 될 수 있으면 안 해주시는 게 좋다. 뱀띠분들은 특히 뭐 지나가다가 뱀을 발견하고 죽인다든지 돌을 던진다든지 약으로 드신다든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자년에는 삼재라고 하지만 서도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9월 태생들, 10월 태생들만 조금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저번 편에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겨울 태생들이 네. 올해 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 태생들은 올해는 전반적으로 무슨 띠 상관없이 조심을 조금 하셔야 되는 운이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몸조심, 직장에 구설이 올해는 조금 두렵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화를 자초하고 팀이 나뉜다든지 세력 다툼 이런 것들이 조금 생길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또 뱀띠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독 금전의 욕심이 좀 많으신 띠 중에 하나가 뱀띠입니다. 그래서 이번 뱀띠분들은 포커스를 금전운에 한번 맞춰봤어요. 네. 기사생 32세 뱀띠분들 3월, 4월 달이 조금 힘이 드실 수는 있으세요. 3, 4월 달 이고비가 지나고 나면 괜찮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앉아서 복이 굴러 들어오고 굴러 들어오지는 않아요. 뭐든지 우리가 성실히 열심히 살아야지만 복이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30대 뱀띠분들은 조금 체계적으로 금전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으시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금전 계획을 세워서 나가시면 40 후반 정도가 되시면 아마 남들 못지않은 재물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우리 기사생 뱀띠들은 조금 체계적인 금전 계획을 하셔라. 그리고 금전 관리를 잘 하셔라. 그리고 또 우리 뱀띠분들 기분파 분들이 좀 많으시죠. 쓸 때는 또 확실하게 쓰시는데 쓸데없는 지출을 조금 줄여주세요. 그래야지만이 40대에 승승장구 떵떵거리면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44세 정사생 뱀띠분들 올해에 금전운이 크게 나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행히 정사생이신 분들 금전에 한이 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것이 우리 조상의 한입니다. 친할아버지 할머니 때 증조열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 재물을 조금 많이 쌓아놓고 살았던 분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조상에 좀 한이 많으시죠. 왜냐하면 내 때는 잘 살았는데 내 후손들이 못 사는 걸 쳐다보니 조상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돈을 많이 벌어라 라고 조상에서도 도와주는 게 뱀띠분들이 조금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 조상을 잘 섬기시면서 살아가시고 성주신을 잘 받들으시면서 살아가신다 하면 금전에 큰 탈은 없으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44세 뱀띠분들이 만성형이에요. 대기 만성형. 그래서 초년에 고생을 하신 분들이 조금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년에는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성실함으로 인정을 받아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겠고요. 또 사주 구성이 좋으신 분들은 기반을 빨리 잡으세요. 그래서 뱀띠들이 9월 태생, 10월 태생 분들은 조금 남들보다 좀 늦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그 힘든 고비 지나고 나시면은 얼마든지 좋은 운이 돌아오니까 그런 분들은 그것만 좀 인지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을사생 56세 뱀띠분들 이분들도 우리가 사주에 애가 많다 그러죠. 옛날 어른들이 애가 많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안 편하시고 고생을 또 많이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뱀띠들의 특징이 이 항문에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아마 뱀띠분들이 공직 생활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무원 생활.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내 학업이라든지
공부를 다 활용을 못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나의 그 두뇌를 활용을 다 못 하시고 우두머리격보다는 밑에 직원격으로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한이더라. 그렇지만 다른 쪽으로도 좋은 영향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뱀띠분들의 특징이 돈 빌려주고 돈 못 받는 분들이 많으세요. 돈 떼이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뱀띠분들은 될 수 있으면 내 집 안에 물건도 밖으로 내보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 수중에 갖고 있는 현금, 암만 가족, 형제라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내 수중에 있는 복을 나눠 갖지 마세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집이 계속해서 금전으로 일어서고 어떤 복으로 일어서니까 금전거래는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을사생 뱀띠분들 금전거래만 조금 조심을 하시면 되겠네요. 한마디로 돈 빌려주면 떼인다. 그 점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